자, 이번 시간은 주택 공급 중에서 주택 공급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이제 교재 보시면 공급 받는 자의 의무 중에서 첫 번째 이제 금융 정보 등의 확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국민주택 등을 이제 공급할 때는 무주택자에 해당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재산의 규모 뭐 이런 부분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뭐 이와 관련해서 뭐 관련된 자료 정보 제공과 관련해서 각각 동의서면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교재 내용 각각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 공급 질서, 뭐 교란 행위와 관련해서 금지행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주택법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나 또는 증서 등과 관련해서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증서와 관련해서는 양수, 즉 사고 파는, 즉 권리 이전에 따른 양도 양수가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뭐 지위 또는 증서와 관련해서 양도 양수와 관련된 뭐 알선 이 부분도 법에서 하지 못하도록 금지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양도 양수뿐만 아니고 뭐 알선 등과 관련된 강고 등과 관련해서도 원래는 할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뭐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증서와 관련해서 뭐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을 하게 하는 행위, 뭐 취득과 관련해서 도와주는 행위, 이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질서, 공급 질서 교란 금지, 금지된 행위 유형 네 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증서와 관련된 내용. 첫 번째는 주택조합원의 지위입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원의 지위는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택상한사채입니다. 주택상한사채는 주택법 제일 뒤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채, 즉 회사채가 발행되고 나중에 이제 회사 채권과 관련해서 이제 상환할 때 물건인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가 주택상한사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입주자 저축증서. 일반적으로 이제 주택청약, 통장 이분도 주택법에 따라 주택 공급할 수 있는 증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는 시장구수구청장이 확인한 각종 서면입니다. 자, 그래서 뭐 무허가 건물 확인서 또는 뭐 건물 철거 증명서 또는 건물 철거 예정 증명서 이와 같은 확인서하고, 그 다음에 주택을 공공사업에 제공함에 따라 뭐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확인 서면도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 공부할 수 있는 각종 증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지위 또는 증서와 관련해서는 양도 양수를 하거나 또는 양도 양수와 관련된 알선, 그리고 양도 양수 알선과 관련된 광고, 그리고 뭐 이와 같은 이제 지위나 증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등과 관련된 행위, 뭐 이런 부분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와 증서, 여기 네 가지 종류 정확히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양도 양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양도 양수 범위에는, 매매나 증여를 통해서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 자, 이런 행위가 여기 양도 양수 행위의 가장 대표적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양도 양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이전이 되는 경우하고, 그 다음 여기 해당되는 지위하고 증서와 관련해서 저당 설정하는 행위. 자, 이런 행위는
양도 양수 범위에서 제외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 제외되는 부분, 이 부분도 정확히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대상 행위와 관련해서 이 부분 좀 정확히 정리를 해 두시고, 이와 같은 양도 양수 또는 양도 양수 발생 뭐 광고, 자, 이런 부분을 위반한 경우, 여기에 대한 위반했다는 효력이 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양도 양수와 관련해서 금지행위 위반하게 되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를 금지행위 위반해서 취득을 했다. 그러면 해당된 지위는 효력 없다. 즉 무효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위반해서 주택을 공급받았다. 즉 공급계약이 체결됐다. 그럼 해당된 공급계약은 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위반했다는 효력, 지위인 경우에는 지위 자체가 무효 효력이 없고, 그 다음 이제 계약, 공급계약과 관련해서 체결이 되면 공급계약 체결, 공급계약 내용은 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공급질서 교란 행위와 관련해서 그와 같은 이제 행위, 즉 교란 행위, 즉 금지가 된다는 사실, 이걸 모르고 알지 못하고 지위를 승계 또는 취득한 매수인과 관련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것 같은 사실에 소명을 한 경우, 즉 증명을 하게 되면 공급 계약과 관련해서는 취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최근에 개정되면서 새로 신설된 내용이니까 그 부분 좀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위반한 주택과 관련해서는 강제 취득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제 취득은 사업 주체가 위반한 자가 취득과 관련 취득을 한 경우, 이때는 해당되는 주택 가격을 사업 주체가 이제 대상자에게 지급하게 되면 해당된 주택을 취득한 걸로 의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하게 되면 대상 주택에서 퇴거하라고 기간을 정해서 퇴거하라고 퇴거 명령 내린 것. 자, 이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뭐 위반에 따른 효력, 이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위반한 자와 관련해서는 주택법에 따라 공급받는 주택에 대한 입주 자격과 관련해서 입주 자격을 최대 10년 범위 내에서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입주 자격 제한과 관련해서는 뭐 위반 유형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공공주택지구 내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민영주택을 제외한 공공주택지구 안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때는 입주자격, 입주자 자격 관련해서는 10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기 가열지구 내에서 취득을 한 경우, 이때는 제한과 관련해서는 5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한 그 밖에 취득과 관련해서는 뭐 입주 자격과 관련된 제한은 3년으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입주 자격 제한 기간, 지금 뭐 유형에 따라서 세 가지, 10년, 5년, 3년. 자, 이렇게 이제 나눠지니까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주택법에 의해서 공급되는 주택과 관련해서 전매와 관련해서 제한. 전매는 가장 대표적인 게 양도 양수, 그래서 매매 또는 증여 등을 통해서 양도 양수하는 행위, 자, 이게 전매에 해당되고, 여기 지금 제한 대상인 전매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권리 이전은 여기 전매 제한 대상에서 제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이 되는 대상과 관련해서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하고 그 다음에
건설해서 공급이 된 주택. 자, 이런 부분이 전매 제한 대상입니다. 그리고 주택법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역이나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분양권이라고 표현하는데, 뭐 이와 같은 분양권이 주택법에서는 입주자로 선정된 주의 이렇게 법에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택법에서 공급된 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된 주의 그리고 건설에서 공급된 주택과 관련해서는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10년 범위 내에서 전매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전매 제한과 관련해서는 투기 가열지구 내에서 공급되는 주택하고 그 다음 조정 대상 지역 뭐 가열지역, 가열지구하고 위축지구로 구분되는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 각각 뭐 건설 공급되는 주택 부분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과 관련해서도 전매 제한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공급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중에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즉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적용되는 그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전매가 제한됩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공공재개발 사업에 따라 건설에서 공급되는 주택과 관련해서도 입주자로 선정된 지 또는 건설 공급된 주택이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각각 전매가 제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대상 여기 나 있는 다섯 가지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전매 제한 기간 최장 10년 기간인데 전매 제한 기간 산정할 때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전매 제한 기간 기산이라는 건 언제부터 시작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기산과 관련해서는 최초로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기대인데 주로 이제 입주자로 선정된 날, 즉 분양과 관련해서 분양 계약이 체결이 된 날, 이 날이 기준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투기 가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과 관련해서는 최장 기간이 5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투기 가열지구 내에서는 해당된 주택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할 때는 그냥 5년으로 해서 전매 제한 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조정 대상 지역과 관련해서는 가열 지역하고 위축 지역, 자,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근데 이제 가열 지역과 관련해서는 전매 제한 기간이 대상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고 그리고 이때 이제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게 되면 제한 기간은 3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위축 지역과 관련해서는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인 경우 이때만 전매 제한 기간이 6개월로 해서 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택지 외 택지에 건설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전매 제한, 자, 이게 적용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 기간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과 관련해서는 전매 제한은 최장 10년이고, 그 다음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그 기준에 따라서 뭐 10년, 5년, 3년, 8년, 6년, 이렇게 해서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나눕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암기하기가 힘들고 이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개정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시험 보기 직전에 그 시점에서 시행되는
법을 기준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부분에 대해서도 각각 지역에 따라 수도권이냐 수도권 외 지역이냐 각각 뭐 나눠져 있습니다. 그 이 부분도 뭐 개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나중에 이제 시험 실시할 그 시점을 기준해서 시행된 내용 기준해서 각각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전면 제한 대상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 있는 다섯 가지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전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자,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생업상 등의 사정이 있다. 뭐 해당되는 이제 지역에서 뭐 다른 지역으로 뭐 전출을 간다든지 또는 질병 치료 등의 사유가 있다. 아니면 해외에 이주한다. 이와 같은 생업상의 사정이 있으면 여기 해당한다 하더라도 뭐 예외적으로 전매 제한이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사업 주체 등의 이제 동의를 얻어서 각각 전매를 하는 게 허용이 되고 특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과 관련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적으로 대상 주택이나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우선적으로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적으로 매입을 할 수 있다. 그 부분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매가 허용되는 사유. 지금은 총 8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유는 말 그대로 생업상 사정. 자, 그래서 뭐 세대 구성원 전원이 건무 또는 생업상 사정, 그리고 질병 치료, 취약, 뭐 결혼 등의 사유로 인해서 세대 전원이 지금 행정구역하고 다른 광역시나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구 또는 시군으로 이전을 하는 경우, 자, 이와 같은 경우 허용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행정구역과 관련해서 수도권 안에서 이전을 하는 경우 이때는 제외한다 기대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제외한다는 건 전매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수도권이니까 서울, 인천, 그리고 경기도 지역이 수도권입니다. 그래서 생업상 사정에 의해서 거주, 즉 주거를 이전한다 하더라도 수도권 내에서 이전은 여기 전매를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도권은 교통 여건상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수도권 안에서 이전일 때는 생업상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전매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개정된 사항이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취득하는 주택으로 이전을 하고자 한다. 그럼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전매가 허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세대 구성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또는 2년 이상 해외에서 체류를 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해외 체류와 관련된 기간 2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기간 2년 이상 이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자, 이혼을 사유로 해서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그리고 이때 이제 이혼을 사유로 해서 배우자에게 이전할 때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또는 취득한 주택 전부를 이전하거나 또는 일부를 이전하거나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공익사업에 따라 주거용 주택을 제공한 경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2주택 주택이 제공이 되고 2주택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주택을 공급받아서 이전할 때 이때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대상 주택에 대해서 경매 공매가 진행이 되어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도 성격 전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정여를 원인으로 해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정여를 하는 경우, 이때도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 기대했는데, 증여와 관련해서는 대상 입주자 선정된 주택 또는 공급된 주택 전부를 증여하는 것은 허용 안 되고 일부 증여하는 것만 허용이 된다. 일부 증여하는 건 주로 대상 주택에 대해서 부부 공동 명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기 위해서 일부 증여는 허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전부 증여는 허용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덟 번째 새로 신설된 내용입니다. 최근에 이제 경제적 사정에 의해서 그래서 실직이나 파산, 신용 불량, 그 밖에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매와 관련해서 허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전매 제한되는 대상, 이분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요건이 있으면 전매가 허용되는 사유. 그래서 지금은 총 8가지 사유입니다. 그 8가지 사유 잘 비교해 두시고, 특히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서 사유가 이혼인 경우하고 증여인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일 때는 이혼을 사유로 해서 배우자 이전할 때는 전부 또는 일부 이전 다 가능한데, 증여와 관련해서는 일부 증여만 허용된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 이제 전매 제한 대상, 여기 나 있는 부동산 등과 관련해서도 원칙적으로 관련된 사항, 전매 제한 대상이다. 이 부분을 부기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매 제한 추제빈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도와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하고, 그 다음 이제 투기 가열지구하고, 조정 대상 지역, 뒤에 주택 공급에 대한 제도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하고 투기 가열지구하고 조정 대상 지역은 좀 전에 봤던 주택의 전매와 관련해서 제한되는 그와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을 건설하는 대지하고 그 다음에 주택과 관련해서 건축할 때 건축과 관련된 비용, 여기 이제 두 가지와 관련해서 가격 산정과 관련해서 주택법에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지 조성하고 그 다음에 주택을 건축할 때 그와 같은 이제 건축비가 가격 산정할 때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격 기준 이하로 해서 주택을 건설해가지고 공급을 하는 경우. 그러면 이와 같이 이제 건설 공급된 주택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다. 자, 이렇게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법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거는 대지하고 건축과 관련된 가격을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이하로 해서 건설해서 공급하는 그와 같은 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단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하고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 자, 이때는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로 해서 각각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은 택지와 관련해서 공공택지. 공공택지에는 주택법 첫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이와 같은 이제 택지가 공공택지입니다. 여기서는 주로 수용 방식에서 사업 시행했기 때문에 택지 조성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공공택지를 공급받아서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당연히 적용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택지 외 택지가 되는데, 자, 이건 일반 민간택지입니다. 민간택지는 원칙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택 가격 상승이 급등이 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다. 그럼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정이 된 경우에는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공공택지에서 공급이 되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첫 번째는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규모 주택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된다 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자유구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되는 위원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심의 의결이 된 경우, 이때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광특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그런데 관광특구에서 공급된 주택 중에서 층수가 50층 이상 되거나 아니면 높이가 150m 이상이 되는 공동주택과 관련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규모를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는 최근에 새로 신설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입니다. 그와 같은 이제 정비사업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공동 참여하는 그와 같은 정비 사업입니다. 그리고 공공성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각각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 공급할 때는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비구역 면적이 2만 제곱미터 미만이 되거나 또는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이면 이때는 대상 사업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빈집 정비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하고 그다음에 정비 사업 이분은 사업 시행자가 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를 하고 공공성 요건을 갖춘 그와 같은 사업일 때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 사업에 따라
주택을 건설할 때, 자, 이때도, 뭐,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는 경우, 이 부분 주의를 하시고, 특히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자, 이 부분 신설된 내용입니다. 신설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의를 해서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번 시간 강의와 관련해서는 주택의 이제 공급 중에서 전매와 관련된 제한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 관련된 내용 일부 봤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